예전에 아는 형이 막 욕을 하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. 그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다시는 게임하는 여자는 안 만날 거래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이번에 자기가 그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는 여성분을 소개팅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공성전을 해야 된다고 공성전한다고 그냥 중간에 갔대요. 아, 게임 중독이 너무 무섭다고. 소개팅 중간에 간다고 해서 이제는 자기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을 하는 여성분하고는 이제 다시는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안 만나겠다고 막. 제가 그때는 그형 앞이니까, 아, 그래. 좀 운이 없었나 봐. 이렇게 좋게 이제 위로를 해줬는데 제가 정말 그 형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거든요. 가슴속에서는 이렇게 말했죠. 형, 그 여자분은 그냥 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. 형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 여자분도 공성전을 밀었겠지. 형, 그래도 힘내. 또뭐 좋은 인연이 있겠지.